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닥토닥 신앙송 교실 토닥쌤 정영희입니다. 여러분 꽃비를 맞으시면서 꽃길을 걸으셨죠? 네, 찬란한 이 봄에 행복하셨죠? 자연이 봄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봄 속에 꽃비가 내리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제53강 신앙송 대회의 점수는 서탱에서 결정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지방 강의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강의를 다니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코칭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신앙송이 실제죠.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코칭하는 것이 바로 첫탱입니다. 첫탱을 감동있게 진심어리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 다음 행은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 행을 코칭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1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송 대회에서 첫 행을 들어보면 그 다음 행을 어떻게 할지 가늠이 됩니다. 첫 행을 잘하는 사람은 끝까지 감동있게 잘합니다. 이미 시선을 잡고요. 감탄을 끌어냈거든요. 관심을 가지게 했잖아요.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첫 행이 마음을 담지 못하고 감동이 적을 때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객들은, 심사위원들은 끝까지 들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뛰어넘는, 첫 행의 이상을 뛰어넘는 감동은 거의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른 행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느낌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첫 행의 느낌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행에서 톤도 결정이 됩니다. 그 시의 맛과 색깔도 결정이 됩니다. 말씨나 말투에서, 어감에서. 그렇기 때문에 첫 행이 중요합니다. 첫 행의 음도가 전체 음도의 기본이 되고 그 음도에서 위로 아래로 3도 사이에서 구성했을 때 자연스러운 신앙송으로 들리는 것도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첫 행이 주는 힘이 정말 큽니다. 그런데 이 첫 행을 시작할 때 충분히 신앙송의 마중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 감정을 잘 데리고 와서 그 분위기를 내 몸에 만들어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첫 행의 첫 음절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명료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첫 행의 첫 음절이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빠르게 시작하기 때문에 담담하게 시작해서 힘이 없이 매가리 없이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의도를 가지고 천천히 분절해서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첫 행을 여러분께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네, 제가 신앙송의 마중물, 신앙송의 그 분위기를 그 속에 들어가서 불러온 다음 첫 음절을 천천히 분절하듯이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신앙송의 첫 행은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키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첫 행을 잘 읽으면, 잘 낭송하면 기대하거든요. 다음 행을 더 듣고 싶거든요. 집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첫 행을 마음이 담기지 않게 표현하면 듣고 싶지가 않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도 억지로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만큼 첫 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이 연습해 주시기를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행은 신앙송 대회의 점수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첫 행에서 그 사람의 실력을 90%는 가늠할 수 있다. 첫 행에서 톤과 어감 모두 결정되어서 분위기를 만든다. 첫 행의 첫 음절은 천천히 분절해서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첫 행을 시작하기 전에 신앙송의 마중물 감정을 충분히 불러온 다음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첫 행을 정말 많이 연습을 해야 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꽃길을 걸으면 꽃비를 맞듯 오늘 여러분의 길이 꽃비를 맞는, 그래서 감탄하고 기뻐하고 설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닥토닥 신앙송 교실 토닥쌤 정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